아, 벌써 임자도에 온지 벌써 3일 됐네요. 아, 여기는 진짜 조용하고요. 임자도. 여기는 갈 곳이 대광 해수욕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여기 개발이 안 돼가지고 길도 안 좋고요. 어제 몇 군데 갔었는데, 어우, 길이 완전히 좁습니다. 참고로 캠핑카 운행할 때 그냥 내비 믿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이렇게 막 어디 외진 곳에 이렇게 갈 때는 절대 길이 좁은 길, 진짜 캠핑카 한대 간신히 가는 길, 그런 길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고생한 적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차가 맞은편에서 보면 완전히 난리 납니다. 뭐 피할 곳도 없다 그러면 후진해서 그냥 몇백 미터를 나와야 됩니다. 절대 하여튼 그좀 외지고 길 좁고 이런 곳은 캠핑카 절대 가지 마세요. 내비가 가란 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그리고 이렇게 좀 섬이나 좀 개발이 안된 관광지 그런 쪽 가시면 꼭 길을 좀 넓은 길이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시는 걸, 아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임자도 여기는 진짜 대광 해수욕장은 참 여기 관리도 잘돼 있고요, 시설도 좋고요, 화장실 뭐 주차장 아주 좋습니다. 산책 코스도 괜찮고요. 아주 지낼만 합니다. 지금 오늘 3일 됐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뭐 하여튼 할게 많아요. 운동장도 있고 농구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할수 있고, 하여튼 어디 가면 이 산책 코스, 둘레길, 이렇게 자전거 탈수 있는 자전거길, 이렇게 그런 곳이 잘돼 있는 곳, 그런 곳이 이렇게 며칠 지낼 때 아주 재미있게 또 즐겁게 보낼 수가 있어요. 따분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경치만 좋다 그러면 따분해요. 산책길도 없고 둘레길도 없고 진짜 그렇다 그러면 따분한데, 여기 대광은, 여기 대광 해수욕장, 여기는 마음에 듭니다. 여기만 잘돼 있고요. 임자도가 꽤큰 섬인데요, 여기만 잘돼 있고 나머지 관광지는 완전 진짜 길이 엉망입니다. 길도 잘안돼 있고요, 길도 좁고 길도 꼬불꼬불하고요. 하여튼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고생했어요. 안 가시는 게 좋고, 여기 대강 임자도에 오시면 여기 대강 해수욕장 이쪽에 와서 뭐 차박할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넓고요, 노지도 많고요. 특히 화장실이 군데군데 엄청 많습니다. 주차장도 군데군데 엄청 많고요. 물도 엄청 잘 나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요. 마치겠습니다.